같습니다. 굉장한 실력가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특출난 실력자를 저희가 선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피파 대전은 그 실력자들이 누군지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내가 1등이야. 어차피 우승은 나의 것. 1회, 2회, 3회, 4회 쭉 이어져서 10회 이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방어회. 그리고 병신. 반갑습니다. 유비입니다. 제 목표는 한 골입니다. 하! 한 골! 왼손은 거들뿐. 이번엔 꼭 3등이 목표입니다. 3등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한번 자웅을 들어보죠.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피파 모바일입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술이 기적입니다. 피파는 넥슨 게임입니다. 그 말은 곧 던질 존나 해야 되죠. 나는 유명했어! 본격적인 제1의 돌잼배 피파 대회 앞서서 퍼팅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셋! 자! 이번 순서는 제1의 돌진배 피파대에 어울리는 아주 웅장하고 개쩌는 초특급 폭죽 퍼레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브라보! 정말 굉장했습니다. 거기 관중석에 손흥민 예. 선수가 앉아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지금 바로 제1의 돌진배 피파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EA 스포츠 쭈쭈게. 잠시 후 보시면은 토너먼트를 그려놨어요. 제이 뽑기가 있는데 각자 알파벳이 있거든요. 또 뽑은 사람 이름을 딱 적으면 됩니다. 가위가 이긴 순서대로 개. 에이부터 발표하죠. 에이입니다. 오늘 열겠습니다. 이야. 이만 안 나오면 된다. 이누구예요? 이 반도 효과들. 와. 조준래입니다. 조준래. 와. 들어와. 씨 누구예요? 씨. 접니다. 지 누구죠? 너도 아니야. 아! 아, 장규 선배! 옷밥이 걸렸구만! 이 오지 아니요. F 정성호입니다. 대진표입니다. 1, 2, 3등 이기는 개쩌는 상금과 개쩌는 상품이 있으니까 무조건 이셔야 되고 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별 경기부터 결승전까지 모든 게 다 단판입니다. 지금 바로 진짜 찐 레알 피파 대회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첫 번째 대결이 왔습니다. 김도혁 대 조준래. 여기서 이긴 승자가 여기로 올라갑니다. 아 이게 단판이어서 너무 긴장되거든요. 승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퇴근해야겠다. 그럼 바로 제1회 돌잼배 피파 대회 첫 경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참가자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대회다 보니까 오버를 네.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선수를 하는 거예요. 어, 왜 이렇게 재밌나? 누구 와이파이 켰나요? 와이파이 끄세요. 자, 경기 시작합니다. 노란색 유니폼에 턱세바리네, 검정색 유니폼에 에이머스입니다. 지금 벌써 나왔어요. 아니 왜 이렇게 렉돌 왜 이렇게 이게 나왔거든요. 자, 그 렉도 이겨내는 게 실력입니다. 초반 흐름 갖고 오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아, 멋진 슈팅 그리고 멋진 선방이었습니다. 아, 좋은 표현이에요. 자, 코너 아! 자, 이 역수 차이가 되거든요. 자, 여기서 자, 가야 돼요. 자, 계속 김도혁 선수를 왼쪽 호나우지뉴 선수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를 빨리 바꿔야 돼요. 반전을 줘야 여기서, 되거든요. 자, 풀어서 올리나요? 자! 야,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풀어서 구경하다가 골키퍼 그냥 넘어져버리죠. 아무것도 못하죠. 전반 끝, 후반 시작. 자, 여기서 자, 이거 어? 너무나 좋았어요. 여기서 살려야 돼요. 아! 뭐하는 겁니까? 거기 수술 왜 합니까? 저거 안 눌렀어. 눌렀어요. 눌렀으니까 그게 나가죠. 자, 이거 왠지 느낌이 이거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거 항상 하는 이거? 루틴이거든요. 뭐야? 왜? 다시 연결하는 것도 없어. 온갖 핑계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 코너킥 살려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아, 왜 수비수와서 피스를 하나요? 골대 맞았어요! 아이고, 안 닦겠다! 자, 말씀드린 순간 5번째 시간이 다 끝났거든.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기회입니다. 꿈을 살려야 돼요. 과연 헤딩! 아, 아이 왜 그러세요? 아이 아쉽겠어요. 이대로 경기! 경기 끝납니다. 자 잠시만요. 진위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와이파이 확인이요. 아 와이파이 켜져 있고요. 아니! 네 이게 와이파이 켜짐으로써 렉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이겨도 기쁘지 않은 게 계속 버벅거리고 다시 네. 연결 중 계속 떴어요. 뻥안치고. 근데 나 렉이 안 떴어. 원래 와이파이 키면은 렉이 안 가. 아 지금 진짜? 네. 지고 나서 핑계대는 게 아니고 이기고 나서 얘기 드는 거예요. 이게 겁니다. 저번에 저희 와이파이로 제가 한번 그 제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검증이 된 거예요 이거는. 아니 그래서 패스해도 안 나가고 이상하게 나가. 근데도 이겼다는 거죠. 당신 렉 아니었으면 피파 계정 삭제했을걸? 우리 때용이면 창피한 줄 알아라. 지금 끝났다니까? 와이파이 끄고 대경기 할까요? 이거 무슨 소리냐고? 어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진짜 5대0 갈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대로 갑시다. 어 진짜? 고줄레의 전략 좋았습니다. 김도혁을 자극해서 다시 하는 경기. 자 그러면은 리벤지 매치 경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렉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아 지금 안 걸려요 안 걸려. 좋습니다. 어 빼뺐는데요? 에이머 선수가 전반전에 지금 공격을 이끌고 나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코너가 찬스를 얻었어. 굴리트 무섭거든요. 굴리트가 굴리트를 뺏었습니다. 한국의 지금 병신아. 아니 나갔어. 굴립 람. 굴리트 올려줍니다. 아, 단번에 막았어. 와,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 지금 카로니. 제크메이. 아주 김도혁 자존심 나가리 되고 있거든요. 김도혁 도둘래 한 골 더 먹히잖아요. 김도혁 개발입니다. 잠깐만요. 자 이거 아 아니 왜 그래요. 와 더워집니다. 진짜 커피 막아야 되거든요. 어? 아 첫 경기부터 이렇게 재밌으면 야 너무 긴장된다 진짜. 어떡하나요? 이거 이거 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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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사실 말씀드릴까요? 말해주세요. 김도혁 선수 단 한 번의 슈팅이 없습니다. 아 지금 내가 봤을 때 페이스가 말렸거든요. 지금 반쪽 다리 경기예요. 이걸 이제 한 뭐하나요? 이게 또 아니 니 또만 해서 화면 긁었어요 이거. 전반 끝 후반 시작. 원래 이제 해설을 할 때 네. 그 못하는 선수 막 이렇게 놀리면서 하는 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김도혁 선수 눈가를 봤거든요. 깜짝 놀라. 야 이거 이거는 땡이죠. 이건 땡이죠. 아무것도 못하죠 오늘. 역전골에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손흥민 선수의 역... 오 이거 잡아내면 아 오 아 벤제마 네 아 방금 호나우디뇨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글씨도 뭐니 읽으세요. 호나우 진유인데요. 어 저는 이제 브라질어로 호나우디뇨라고 합니다. 브라질은 로날도라고 하죠. 퓨전 와 한번 뭐 안타냐. 저 이제야 안심이 되네요. 우리 김도혁 선수의 눈깔이 뱀 눈깔에서 네. 사람 눈깔로 바뀌었습니다. 꽃사슴 눈으로. 예, 아까는 굉장히 무서운 눈이었어요. 솔직히 좀 눈치 났거든요. 예, 저도 하면서 지금 똥꼬에 땀나고 있었거든요. 예, 예, 좀 자유롭게 합시다. 아,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서 괜히 저희 싸우는 척 하고. 예, 맞아요. 예, 아, 네, 그러다 말이 여기서 먹히잖아요. 예. 뱀 눈깔 나옵니다. 아, 똥꼬에서 땀나고요. 네. 똥꼬에서 예.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아. 자, 이대로 김도혁의 승리는 지켰습니다. 5대0은 못 만들었구만. 한 번 더 기관을 시전하는 조준래 과연! 정말 마지막으로 핑계를 하나 대자면 오늘 원래 패드로 하거든요? 한만한 걸로 하니까 잘 안 눌리네요? 그래도 이겼지! 패드로 한 번 더? 잠시 후 제1회 돌잼배 두 번째 경기 강준래 박창규 저번에 뉴비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네. 지금 조금 선수 변화가 있나요? 어 많이 있죠. 어 그게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선수 변화가 아무리 많아도 이 중에 오버율 2등이고요 오버율 꼴등인 상황입니다. 오케이 경기 시작 전에 두 번 최후의 한마디 이런 거 있나요? 아니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하세요. 한 골 넣으면 빠따 100대 때려도 돼요. 그럼 제가 다섯 골 넣으면 빠따 500대 때려도 되나요? 네! 일단 오버율 차이 굉장히 나거든요. 야, 부천방송 조금 속상했습니다. 아, 저 선수는 뭐 그냥 그래요. 경기 시작! 자, 말씀드린 순간 해리케인. 해리케인입니다. 패스가 두 번째. 아, 막아야죠. 저, 오! 옥사이드, 옥사이드, 옥사이드. 옥사이드네요. 아, 옥사이드였네요. 어휴. 아, 정말 간발이 차였어요. 일단은 박창규 선수는 최대한 슈팅을 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이거 아까 그 빌드업 아 이거 봐요. 이거 막아줘요. 아 이거 어? 오! 아 이거 아, 봐요. 아 정말 꼬리다. 쌍규 노티우 끝! 그냥 끝! 제 경기는 좀 재미없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올라가서 보여드릴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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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해주는 거 아니에요? 경기 과연해보겠습니다. 저도 되어 있어요. 굴리트. 자, 근데 굴리트는 누구나 다 갖고 있네요. 굴리트가 그 꽁따로 두는 거. 오! 아! 패스 굉장히 좋았는데요. 힐팅 축구를 보는 듯한 느낌. 아, 왜 자꾸 옵사이드? 전반 끝, 후반 시작. 굉장히 놀라운 경기예요. 지금 네. 후반전 시작했는데 1대 1입니다. 아, 여기서 아, 이건 들어가죠. 이건 들어가죠. 아니 근데 이게 진지하게 해야 되나? 아니, 어떻게 하라고? 방금 뭐 진지하게 한 거 아닌가요? 지금 방금 진지하게 했는데 재미 없잖아요. 오, 저 위에 뛰고는 게 헤이게. 어, 뛰나. 왜냐면 아까 고린도 약자를 응원했잖아요. 네. 약자를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리케인. 자, 데브라이너. 데브라이너가! 굴리트 뜁니다. 예, 굴리트 뛰어요. 굴리트 눈에 아, 이거 보자. 아, 골입니다. 예, 멋지네요. 예. 자, 자, 지금. 자, 아, 이거 못 따라가. 수비 못 따라가. 자, 호나우두. 아, 접었고요. 자, 호나우두. 굴리트. 아, 이거 막아줘야죠. 자, 아, 수비 좋았습니다. 역전반갑습니다. 짱수비였거든요. 역습하야죠. 자, 1대1! 일단은 대충 했습니다. 저 자리에서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제1회 돌잼배 두 번째 경기 강진우 선수가 3대1로 올라갑니다. 네. 6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누가 3강에 진출할지 너무 긴장해요. 각자 한마디씩 하고 바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목표는 김도영입니다. 여기서 무조건 이기고 부전승 가서 1등 한다는 마인드로. 아, 근데 너무 긴장돼. 아. 굉장히 고민되는 게 이게 돌잼배 대회잖아요. 네. 근데 3강은 이미 김도영 강진호 올라갔어. 내가 또 올라가면 이게 좀 괜히 이상하잖아. 그 봐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일단 해봅시다. 6강전 마지막 경기. 일단 미드는 지금 둘 다 똑같거든요. 오버로 1차이 납니다. 아, 1차이에요? 네네. 오, 정성우 선수고요. 동글뱅이 2002년. 여기! 샤벨! 이번 경기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맞아, 좀 막상막하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굴리트! 이거 방금 카톡이 와가지고 제대로 안 보였습니다. 어쩌라고요? 지금 우재환도 현질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또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이거. 오! 오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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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아니다! 딱맞다 보았어라는데 한쪽이 너무 치우쳐져 있거든요 지금. 박지성 지금 개빡쳤습니다 지금. 아니 패스가 안 눌려요. 너무 왼쪽으로 몰려있어요. 어! 우재환이 피파를 위해서 핸드폰을 저번에 바꿨거든요. 그냥 이제 실력이 바닥이라는 거예요. 자, 리오넬 메시. 자, 오, 나도기. 아, 올려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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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 끝, 후반 시작. 어쨌든 지금 한 골 무조건 넣어야 돼요. 뭐라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버튼이 또 이상하게 눌렸나 봐요. 우재환 지금 아무 말도 안 들립니다. 네, 지금 우재환 빡쳤습니다. 지금 빡친 기운이 보여줘요. 아까 김도영한테 뱀눈깔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본인이 개빡쳤어요 지금. 지금 표정이. 아, 좋습니다. 돌파 좋아요. 박지성 이거 넣었죠. 이거 넣었죠. 와, 이게 진지한 경기에서 네. 뭐 렉이 나거나 마음대로 꿈의 패배인가요? 듣고 남았거든요. 모르겠네. 자, 이용표 중 백감 노렸어. 이용표. 아, 이용표 메시한테 따돌린다 이제. 짤짤짤짤짤짤. 하나 보여줘야 돼요. 안정환입니다. 안 했구만. 했다고요. 아니 근데. 나 왜 긴장했지? 너무 긴장한 내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네요. 3인이 와 올라갔습니다. 김도영, 강진우, 정성우. 자, 룰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3명이 이겼잖아요. 네. 근데 이 3명이 공 트래핑을 합니다. 그래서 공 트래핑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우선승이에요. 규칙은 뭐 그냥 튕기기만 하면 돼요. 우선승, 예. 우선승 가자! 아유, 뭐야, 아이. 좀 제지 안 하시나요? 아, 좀, 아이, 뭐야, 좀 버티면! 뭐라도 좀 해! 뱀눈이요, 뱀눈이요. 야, 저 아니야, 진행을 좀 해! 자, 가위바위보 하세요. 아, 나 최대가 두 개인데. 위안
계속. 어, 진짜 아, 뭐야? 드래핑이 아니고 리프팅이야, 이 병신들아. 알았어, 진정해. 정답! 하나! 하나! 아, 어. 짧아! 제기로 하는 거. 아, 야, 야, 야. 이렇게 하자. 뭐, 아, 내 꼬리라고요, 말해, 말해. 꼬들 꺼져요. 우선, 지연이 이겼으면 지연이. 하나, 둘, 두 개. 세 개 차면 바로 올라갑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아, 김건희. 하나, 둘, 셋! 2등이다! 2등이다! 내 머리 맞았는데요? 덤바바! 덤벼라! 이거 나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준결승 덤벼라! 덤바바! 헐! 돌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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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라라라!